독특한 연출 외에도 탄탄한 스토리와 그 속에 담긴 철학과 메시지로 크게 호평을 받은 매트릭스 시리즈. 하지만 단편 애니메이션, 코믹스,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3부작 영화만으로 매트릭스 세계관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4편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알아두면 좋은 매트릭스 타임라인을 순서대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먼 미래에 인간과 동등한 지능과 감성을 가진 기계를 만들게 되고, 그 덕에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한편 법정의 피고로 나온 로봇 B1 시리즈의 66ER. B166ER, a name that will never be forgotten. 주인은 낡은 기계로 취급하며 폐기 처분하려고 했지만, 인류와 동등한 감성과 지능을 가진 로봇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결국 주인을 살해합니다. 최초로 인간을 살해한 기계와 비일 시리즈의 기종은 폐기 처분이 결정되었고, 로봇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기계들과 기계 응호 측 인간들은 잔혹하게 학살당하며 결국 탄압을 피해 중동 지방의 자신들만의 국가 제로원을 건국합니다. 제로원에서 기계들은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며 세력을 늘려갔고, 상품 경쟁력과 효율적인 생산으로 전주인들과 거래를 하며 결국 전세계 경제를 장악합니다. 한 국가로 인정을 받기 원했던 제로원은 인류와의 공존을 모색할 방법을 찾아 UN에 접근했지만, 제로원에서 파견한 두 대사는 제지를 받고 제로원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핵폭격을 감행합니다. 방사성과 열에 뛰어난 내성을 가진 기계들은 살아남으면서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고, 결국 기계와 인류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됩니다. 국가들이 하나둘씩 기계의 손에 떨어지자 개발릴 것 같은 인간은 최후의 발악으로 기계들의 전력 공급원인 태양을 차단해버리는 암흑폭풍 작전을 시행하는데요. 에너지를 차단해 기계들의 전력이 줄어든 순간을 노려 단기 결전으로 전쟁을 이기려는 전략이었지만, 제로원은 태양열이 아닌 핵융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신형 전쟁병기를 생산해냈고, 기계들 못지않게 태양광에 의존하던 인류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식량 생산에 심각한 악영향을 비치면서 결국 기계들의 존버 전략에 패배합니다. 기계는 태양 대신 패배한 인간들을 포획해 연구하며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게 되고, 적당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면 계속해서 열을 발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인간 배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60년의 전쟁 끝에 인간은 항복하게 되고, 패배한 인류는 태양의 차단으로 에너지원을 공급받기 어려워진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누워서 건전지 역할만 하라는 인간들을 순수히 복종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아키텍트라는 프로그램을 추가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가상현실 세계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아키텍트가 창조한 첫 매트릭스는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실현시켜준 유토피아와 같은 완벽한 곳을 만들어냈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완벽한 세상의 위화감을 느끼고 현실이 아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첫 번째 매트릭스는 폐기되고 연결된 인간들은 전부 죽고 맙니다. As a species, human beings define their reality through misery and suffering. 아키텍트는 두 번째 매트릭스로 인류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면을 부각시키며 첫 번째와 정반대인 디스토피아 세계를 창조해냈지만, 악몽만 계속되는 세계가 진짜일 수 없다며 인간은 또다시 현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저항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심리를 연구하던 프로그램 오라클을 추가해 매트릭스의 문제는 장소가 아닌 인간에게 그 어떤 선택의 자유를 주지 못해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적했고, 결국 선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원리를 도입해 인간이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매트릭스 세계를 완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결과로 매트릭스 세계는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세계로 바뀌었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온갖 버그들이 누적되어 결국 매트릭스 프로그램이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버그들이 쌓여 100년마다 프로그램이 충돌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0년의 사이클이 끝날 때쯤 네오를 추가하게 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총알을 멈추는 등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구원자처럼 나오지만, 알고 보니 매트릭스의 모든 버그를 담아낸 캐릭터로 100년 사이클마다 추가되는 네오를 이용해 버그를 수령한 뒤 매트릭스가 재구동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고, 영화 매트릭스 1편은 600년 후 여섯 번째 사이클의 여섯 번째 네오 토마스 앤더슨이 등장하면서 영화가 시작합니다. 네오를 이용한 디버깅으로 매트릭스를 통제하는 해결책이 지난 다섯 번의 매트릭스를 걸쳐 증명되면서 이번에도 잘 먹히는 듯 보였지만, 이전 매트릭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네오가 스미스 요원 몸속으로 들어가 파괴된 지 6개월 후 몸을 갈아탈 수 있는 요원 프로그램의 능력이 네오의 버그를 만나 본체가 이동하지 않고 복제해버리는 새로운 바이러스 형태로 매트릭스에 다시 추가됩니다. 한편 아키텍트는 곧 여섯 번째 매트릭스 사이클이 끝날 시기에 집중하고 있어 불과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던 스미스를 무시하지만, 스미스 복제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지고 아키텍트의 생각을 바꿀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결국 바이러스는 오라클에게까지 퍼지면서 스미스가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무한대에 가깝게 늘려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매트릭스를 통제할 수 없는 기계들은 에너지의 근원인 모든 인간들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유일하게 스미스를 파괴하고 매트릭스를 재구동하는 코드를 소유한 네오와 협상을 한 뒤 스미스를 제거하기 위해 네오를 매트릭스에 투입합니다. 결국 네오는 본인을 희생하며 스미스를 제거하고, 결과로 인류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에 묶인 사람들 또한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약속받으며 3부작은 막을 내립니다. Obviously they will be freed. I have your word. What do you think I am? Human? 호로 3부작 스토리는 매트릭스 온라인 게임으로 통해 이어지는데요. 네오의 희생으로 평화를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인류는 휴전이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기계들 몰래 제2의 도시 뉴시온을 건설합니다. 결국 기계들은 1편의 배신자 사이퍼의 추종자들인 사이퍼라이츠의 밀고로 뉴시온에 대해 알게 되고,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한 기계들은 인간을 자유롭게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해 군사행동에 들어갑니다. 한편 모피어스는 전쟁이 끝난 후 네오와 트리니티의 몸을 되돌려받지 못해 Why won't they give up his remains? They belong in Zion. 기계들과 무모한 싸움을 벌이게 되고, 결국 메로빈지언의 부하 더 어쌔신에게 암살당합니다. 후로 매트릭스 온라인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서 서버에 접속한 모든 유저들을 동시에 죽여버리고 스토리는 급 마무리가 돼버리는데요. 게임의 스토리는 공식 설정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제 매트릭스 4 공식 티저 영상이 공개된 후로 매트릭스 온라인의 후속 스토리일 수도 있다는 떡밥이 많이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트릭스 온라인 스토리가 4편에서 전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3주 전에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